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올 한 해 개발한 신기술들의 개발 결과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박하나 기자입니다. 쥐푸드쇼 2013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신기술. LED 빛을 활용해 계절에 상관없이 친환경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첨단 식물 재배 장치입니다. 수확까지 모두 기계를 통해 완벽하게 버섯을 재배하는 병버섯 자동 수확기. 쉽게 물러버리는 딸기를 꿀벌이 만드는 프로폴리스 성분을 이용해 신선도를 더 유지시켰습니다. 모두 올 한 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기술. 이러한 기술들이 본격 상용화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 결과 평가회가 진행됐습니다. 평가 과제는 원예 산업 분야, 작물 개발 분야, 환경 농업 분야 등 59개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개발 기술과 성과 발표를 경청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농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좀 빠르고 첨단적이기도 하고 한편적으로는 이제 농가들을 위한 것도 있고. 특히 농가 현장 활용성, 농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보다 더 현실성 있고 경쟁력 있는 신기술들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출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농업인이 기술 접목해서 농업을 새로운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원천 기술 개발해서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뿐 아니라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신기술들. 앞으로 농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봅니다. 경기지TV 박하나입니다.